라이브를 하면서 게임을 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스마트 화면이 바로 송출이 되는 게 좋잖아요. 안녕하세요. IT 리더 리더입니다. 오늘은 라이브 방송을 도와주는 네이버 프리즘 앱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. 요즘 실시간 생방 많이 하잖아요. 저도 이제 많이 해보려고 이 앱을 연구하고 있는데요. 정말 매력적으로 나온 앱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라이브 방송을 계획하고 계신다면 이 앱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우리가 막상 라이브 방송을 하려고 하면은 뭔가 준비할 것들이 많잖아요. 그리고 라이브 방송 채널도 여러 가지가 있고, 근데 얘는 이 네이버 프리즘 앱을 통해서 유튜브 실시간 라이브도 할 수 있고요, 네이버 TV 그리고 페이스북 뭐 트위치 여러 실시간 생방을 하는 그런 채널들을 묶어 가지고 방송을 할 수 있는 매력적인 서비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. 그리고 배경도 꾸밀 수가 있고, 그리고 요즘 틱톡 얼굴 꾸미고 입 벌리면 액션들이 나오는 거 있잖아요. 그런 것들도 이 앱 안에서 보여주기 때문에 너무나 유니크한 대화를 할 수 있게 도와주고 있습니다. 우리 일반적인 라이브 영상은 평면적으로 나오잖아요. 얘는 이제 꾸미는 게 가능하니까 조금 더 화려한 라이브 방송을 할 수 있다라는 매력이 있고요. 그리고 막 얼굴 꾸미고 하는 거는 사실 일상적인 대화에서는 그렇게 뭐 매력적으로 활용될 수 있진 않지만 특별한 날에 굉장히 유니크한 대화를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뭐 발렌타인데이, 화이트데이, 크리스마스 그럴 때 라이브 방송 많이 하면은 그런 효과를 주면서 조금 더 재미있는 대화를 할 수 있다는 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. 네이버 프리즘 앱은 어떤 기능을 하는지 제가 주요 매력적인 기능을 알려드릴게요. 기본적으로 동영상, 사진 기능을 활용할 수 있고요. 라이브 시스템이 가능하기 때문에 라이브 방송을 하시려는 분들에게는 최적의 매력을 제시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유튜브 라이브 같은 경우는 일정 구독자 이상이 돼야지만이 할 수가 있잖아요. 그리고 기타 서비스도 마찬가지로 아무나 라이브를 할 수가 없습니다. 하지만 네이버 프리즘 앱을 통하면은 구독자 수 상관없이 라이브 방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구독자와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매력적인 활용이 가능하다는 점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리고 유튜브 모바일 앱에서는 FHD 방송이 되지 않습니다. 얘는 1080p 방송이 가능하기 때문에 설정을 해가지고 조금 더 고화질로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매력 포인트가 있고요. 그리고 유튜브 모바일 앱에서 지원하지 않는 60fps도 지원하기 때문에 더 부드러운 영상을 찍을 수가 있습니다. 물론 FHD 1080p 영상이나 60fps로 설정을 하면은 용량이 좀 더 올라가겠죠. 그러니까 무제한 요금제를 사용하시는 분들, 데이터에 좀 자유로운 분들이라면 이렇게 해상도를 높여가지고 방송을 하시면 더 최적의 방송을 할 수 있고요. 그리고 와이파이 망 안에서는 그런 데이터 부담이 없으니까 그렇게 활용을 하시면 조금 더 고화질의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다는 점은 참고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이렇게 라이브 방송을 다 채널로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. 트위치라든지 유튜브 방송 이렇게 여러 가지 채널을 이용하신 분들은 네트워크를 추가해서 방송을 하는 분들이 많아요. 아무래도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죠. 이 네이버 프리즘을 이용하면은 최대 6개의 채널까지 네트워크 추가 없이 동시 송출이 가능합니다. 그래서 페이스북, 뭐 유튜브 이렇게 선택을 해가지고 동시 송출할 수 있고요. 네이버 TV, 트위치 막 이런 식으로 자기가 운영하고 있는 채널을 묶어가지고 한 번에 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도 굉장히 매력적인 포인트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물론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다 채널로 방송을 하지 않기 때문에 크게 와닿지는 않지만 다양한 채널을 동시에 활용하고자 하는 분들에게는 꽤 매력적인 선택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그리고 야외 방송에서 아무래도 안정적인 데이터망이 공급이 안 되면은 방송이 끊길 수도 있잖아요. 자동 비트레이트 조정 기능을 지원해가지고 야외 방송에서도 안정적인 방송을 할 수 있도록 한 점도 매력적인 부분이고요. 그리고 라이브 방송에 사진, 동영상, 음원을 띄워서 방송을 할 수가 있습니다. 무료로 제공되는 음원이 130여 곡이나 되는데 너무나 좋은 음원이 많아가지고 어떤 걸 선택해야 될지 고민하게 되는 그런 매력적인 선택이 가능했습니다. 그리고 사진 자료, 뭐 동영상 자료 같은 거 보여주고 싶을 때 바로바로 띄워가지고 보여줄 수 있다는 점에서 생방에 최적화된 앱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방송을 할 때 필요한 것들을 사전에 세팅을 할 수 있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. 웹사이트, 사진, 뭐 영상, 음악, 자기가 어떤 걸 사용할지 그런 것들을 즉흥적으로 고르기에는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잖아요. 그러니까 미리 등록을 해놓고 원하는 장면에 딱 보여줌으로써 빠른
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매력적인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그리고 다양한 필터들을 쉽게 적용할 수가 있어요. 환경이 잘 갖춰진 곳에서는 오리지널로 해도 뭐 충분히 매력적인 영상을 보여줄 수 있는데, 환경이 좀 열악하면은 아무래도 피부톤도 조금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고 얼굴이 이상하게 나올 수도 있잖아요. 그런 거를 필터 효과를 통해서 분위기 있는 화면으로 바꿔줄 수가 있다는 점도 매력적이고요. 그 종류가 정말 많습니다. 그래서 자신이 원하는 취향을 미리 잘 골라보시고 활용을 하시면은 꽤 매력적인 활용이 가능해 보이고요. 그리고 다양한 효과들을 줄 수가 있어요. 예를 들어서 당첨자를 뽑았다 그때 당첨자에게 축하의 메시지도 보낼 수가 있고, 여러 가지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커뮤니케이션 도구들이 가득 있기 때문에 너무 많아서 활용하기가 힘들 뿐이지, 자주 사용하는 기능들을 잘 체크를 해준다면 정말 매력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유튜브 라이브에서 볼 수 없었던 그런 소통, 전문적인 방송 시스템에서는 볼 수 있는 그런 효과들을 바로바로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재밌는 실시간 생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저 같은 경우도 앞으로는 이제 라이브를 체계적으로 많이 하려고 하는데 정말 활용도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그리고 이 라이브 방송된 거는 바로 또 저장이 가능해요. 그럼 저장을 한 영상을 가지고 편집도 이 모바일 안에서 할 수 있게 제공을 합니다. 꼭 PC로 가지 않고서 모바일 안에서도 가볍게 편집해서 라이브한 영상을 바로 업로드 해가지고 2차 콘텐츠 활용도 가능하다는 점은 주목해봐야 될 기능이라는 생각이 들고요. 그리고 이 모바일에 있는 카메라만 활용하는 게 아니라 USB 연결을 통해가지고 웹캠 그리고 USB 카메라 이런 것들을 활용해가지고 조금 더 선명한 카메라를 활용할 수도 있는 장점이 있고요. 마이크도 연결해 가지고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체계적인 방송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분들에게도 꽤 괜찮은 활용을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그리고 스마트폰 화면을 그대로 송출할 수 있는 스크린캐스트 기능을 지원합니다. 라이브를 하면서 게임을 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스마트폰 화면이 바로 송출이 되는 게 좋잖아요. 그 기능을 여기서 지원합니다. 스마트폰에서 게임하는 장면이 그대로 송출이 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과 소통하면서 게임을 할 수 있는 그런 매력 포인트도 있습니다. 게임 방송 라이브로 하시는 분들 요 기능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리고 방송할 때 다른 앱을 실행하면은 네이버 프리즈 앱이 중단이 되면서 방송이 끊기게 되잖아요. 안드로이드 태블릿 PC나 모바일 같은 경우는 백그라운드 방송 기능을 지원하기 때문에 끊김 없이 방송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아이폰, 아이패드는 되지 않습니다. 그리고 네이버 프리즘은 여기저기서 많이 봤을 거예요. 그 네이버 프리즘 로고가 들어가 있어요. 이게 무료 앱이니까 꼭 붙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이거 설정해서 쉽게 없앨 수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참고를 하셔가지고 더 깨끗한 방송을 꾸밀 수가 있다는 점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근데 네이버 프리즘 앱도 좀 개선사항이 필요해 보였습니다. 유튜브에서 라이브를 할 때는 그 썸네일 이미지를 지정을 해 가지고 띄울 수가 있거든요. 근데 네이버 프리즘 앱을 이용하면 그게 되지가 않았습니다. 썸네일로 어떤 걸 하는지 강조해서 보여줄 수 없다는 점은 좀 아쉬운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차후에 좀 개선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. 그 외에는 라이브 방송 시스템이 너무나 최적하게 잘 되어 있고요. 그리고 기본적으로 동영상을 찍을 때도 네이버 프리즘 앱은 활용도가 좋기 때문에 저는 여러모로 활용도가 높은 앱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라이브 방송 아무래도 어렵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라이브 방송을 어디서나 쉽게 할 수 있는 네이버 프리즘 앱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잘 참고하셔서 활용해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이상 리더였고요.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, 구독하기, 댓글, 알람 부탁드릴게요. 여러분 또 만나요.